직제를 주제로 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 졸업생들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지는데 역사 멜로물이라고 합니다. 정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저희들도 스승님이 다듬으시니까 부처님이 가르치면 돗대처럼 굳건하게 세워 후손들을 이끌어 나갈 방편을 찾았습니다. 스승이 쓴 직제 심체 요절을 한자 한자 밀랍에 새기는 백운 화상의 제자들. 1377년 천신만고 끝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완성됩니다. 직지를 주제로 제작 중인 영화 우리입니다. 우리의 청춘과 사랑을 바친 3만 여자의 활자가 탄생했습니다. 이민호 금속 활자장의 자문을 받은 역사적 사실에 상상을 더한 1시간 반짜리 역사 멜로물. 백운 화상의 제자 석천과 비구니 묘덕이 현대에 환생해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는 판타지 요소로 재미를 더했습니다. 배우와 감독, 촬영 감독까지 제작진 대부분이 청주대 연극영화과 졸업생들로 노 개런티에 제작비까지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직지를 이야기로 풀고 우리 현재 사람들한테 쉽고 감동적이게 만든 콘텐츠는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직지를 콘텐츠화하자는 데 뜻을 함께해서 가까스로 촬영은 마친 상태. 하지만 어렵게 모은 제작비마저 모두 바닥나 녹음과 편집 등 2단계 작업은 석 달째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남은 제작비는 6천만 원 정도. 국제영화제를 통해 직지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이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도움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